젊은 인력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때마침 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생들이 농촌을 찾았는데요. 모처럼 생기와 활기가 넘친 대학생들의 농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들어갈 때 화이팅! 자, 열심히 하자! 진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대학생들이 방문했는데요. 한창 고추를 딸 시기, 비닐하우스에서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이 키운 작물에 행여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애를 써봅니다. 모내기 이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되게 엄청 다양한 일도 많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친해지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추가 잘 자라도록 쳐놓은 줄을 쳐내는 것도 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처음 하는 농사일이 서툴긴 하지만요. 씨앗을 작물로 키운 농부의 땀을 직접 흘려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일주일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농민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단감 열매가 오롯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도록 가지를 쳐내는 작업인데요. 대학생들이 매달려 몇 날 며칠이 걸릴 작업을 짧은 시간에 수월하게 마무리하니 농민의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젊은 친구들이 과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농민이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숙소는 마을 회관입니다. 오전 농사일을 끝내고 축축한 땀을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등목을 하면은 약간 좀 힘들었고 지친 게 싹 다 내려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힘도 나고 좋았습니다. 학생들은 농민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원칙을 정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식사 해결하기. 요리사를 자처한 친구가 끼니마다 알찬 식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찜. 값진 노동 뒤에 먹는 밥.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한 끼는 고기를 먹이자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레시피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행입니다. 농사일을 쉬어가는 한낮은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집집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봉숭아 꽃물도 드리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아들, 딸 같은 학생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고 또 뭐 이 동네가 할리가 있는 거고 조용한 동네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말 청소도 막 해나하고 막 들어올 때밖에 보기는 좋더라니까. 경상국립대 학생 50여 명의 이번 농활 기간은 4박 5일. 그들만의 추억도 만들고요. 농촌의 현실을 체감하고 노동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라서 저희 말고도 다른 학생이든 뭐 다른 곳들에서도 농활을 가서 이렇게 연대하는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췄던 대학생들의 농촌 일손 돕기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곁에 있는 농촌에 찾아가 작은 품과 정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